워터 트위터! 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에서 매력주기를 맡고 있는 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의 리더 한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어클락의 막내 보컬 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어클락의 에너지 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1년 7개월 만에 컴백인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또 기다려주신 로즈 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네, 더 그 응원에 보답하는 그런 세븐어클락이 되겠습니다. 너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되게 애절한, 네, 감정을 담은 노래고, 그리고 특히 이 노래 포인트가 우리 리더 한겸이 형이 작사한, 네, 그 가사가 있는데 되게 간절한 사랑을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형님. 그래서 그 부분 아주, 네,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렸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기자분들께 또
보여드렸나 또 저희끼리 또 얘기도 잠깐 내 시간에 했는데 아 다음 타이틀곡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앨범 컨셉은 청춘 컨셉입니다. 네, 청춘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담아낸 앨범이고 또 청춘을 누구나 겪는데 그 겪을 때 느낀 점 예를 들면 불타는 열정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등을 담아낸 곡이 다섯 곡 이 앨범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불타는 열정을 다 표현한 곡도 있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춘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앨범입니다. 청춘하면 일단 우왕좌왕한 모습, 또 좌충우돌, 헤어지지 않는 갈망, 또 저희 팩이나 열정이 생각나는 것. 저희 세븐오클락 7을 표현한 거고요. 일단 저희 세븐오클락 그룹명은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 7시와 하루를 마감하는 오후 7시에 모든 이에게 행복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가 7 하면 떠오르는 게 행운, 또 성장, 변화 이런 좋은 뜻도 있지만 역발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7 안에 아픔과 고통이 함축적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춘들에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앨범, 또 공감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려고 또 쉽게 찾으셔야 저희가 공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 세븐으로 앨범명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데뷔 때 쇼케이스를 하지 않아서 네. 오늘 이런 이 쇼케이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 인 것 같고 저희가 또 뮤비를 이번에 두 개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많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스타로 엔터테인먼트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스타로 엔터테인먼트가 포레스트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또 계약이 한 상태로 계약을 한 상태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포레스트 네. 네트워크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네. 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끼리도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회사 분들이 한국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믹스나인을 통해서 송환겸으로 많이 또 알려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 본명을 걸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또 한 번 더 다지면서 한겸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1집 때는 멤버들과 같이 본명을 썼었는데 이제 조금 더 임팩트를 주고자 해서 이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Nothing Better라는 저희 타이틀곡은 일단 브라스 사운드와 락 사운드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곡이고 힘있고 강렬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네, 그리고 Nothing Better 후렴구에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가 나오니까 다 같이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기지 마 나 너의 맘을 알아 가는 생각이 든다
컴백으로 뮤직비디오를 제가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네. 네. 제가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대표님께서, 오준성 대표님께서 추가 촬영을 하면 어떻겠냐 하셔서 또 특별히 추가 촬영할 때 연출을 저희 오준성 감독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누님께서 네. 해주셔서 저희는 조금 더 피드백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되게 뭔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바로 갈망춤입니다. 갈망춤? 네, 네. 이제 갈망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형성한 춤인데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이 섹시 웨이브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우리 리더 한경 형께서 아, 네. 네, 어. 저희도 갈망춤을 한번 갈망춤? 네,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 네, 맞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네. 왼팔을 이마 위에 갖다 대시고요.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노래할게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섹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너무 섹시하네요. 아, 상원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반이가. 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하고 싶었지만 네, 반이의 의견에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어, 우리 반군은 뭐라고 응원해주셨나요? 아, 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라고도 응원해줬고 네. 멤버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라고 또 네, 응원도 해줬습니다. 네. 네, 일단 믹스나인이란 때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멤버들과 세븐클럽 멤버들과 아, 우리를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또 바니란 친구와 제가 믹스나인에 합격하게 되면서 믹스나인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믹스나인 프로그램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 주변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면 또 성실하게 하면 빛을 발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믹스나인이란 큰 빛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데뷔조에 들었지만 아쉽게도 데뷔가 무산되면서 인생에서 이제 회의감을 조금씩 느꼈어요. 솔직히 얘기 드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세븐클럽 멤버들이 또 옆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고 네, 서프라이즈 파티도 열심히 해줘서 아 재밌게 해줘서 즐겁게 해줘서 세븐클럽 멤버들 덕분에 또 웃을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믹스나인 그 데뷔조 아홉 분이랑 같이 못하게 된 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븐클럽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계기인 것 같고 네, 세븐클럽 완전체로 이렇게 컴백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네, 세븐클럽이 일단 각자의 개성이 다 뚜렷하고 각자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른 것 같아서 그 보는 눈이 넓고 또 그 뭉치면 또 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이 팀의 매력이 뭉치면 더 좋지 않나 하고 그게 또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세븐클럽은 무지개다. 아~ 네, 뭐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저희 다섯 명이 또 멋진 오색 무지개를 만들어서 네 가요계에서 빛을 발하고 싶어서 네 세븐클럽은 무지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저 소리는 바람만 봐도 너무 귀여운 친구고요. 네. 아. 바람만 봐도 너무 귀엽고 이 친구가 보기와 달리 되게 흥이 넘쳐요. 네. 흥이 넘쳐서 연습할 때 되게 저희한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대중들한테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네. 저는. 정규형 옆에 있는 정규형. 정규? 네. 정규형은 평소에 좀 근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데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재밌고 말도 많고 그런 형이어서 좀 반전 매력이 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 네. 정규형 반전 매력이 있죠. 네. 저는 태영 군을 이제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태영이가 막내답지 않게 가장 형들을 잘 챙깁니다. 네. 챙기고 또 이제 홍삼 골드를 저한테 네 가끔 갖다 주는데 이제 홍삼 골드를 먹고 기운을 내서 이제 좀 더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막내 태형입니다. 아, 제가 그 홍삼 같은 존재. 네, 홍삼 같은 존재. 네. 저는 현이의 매력을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데, 네, 현이는 일단 굉장히 흥이 현이도 많아서 분위기를 잘 띄워주는 친구고 또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공기반 소리반의 음색 갖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공기반 소리반. 하겠습니다.
5, 6, 7, 8 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감사합니다. 저는 리더 한겸형을 꼽았는데 이유는 리더 형은 카리스마가 엄청 넘치고 일단 겉보기에도 퇴폐 섹시미가 넘치는데 그 네 퇴폐 섹시미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난 카리스마와 허당기가 섞어 있어서 그 허당기가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께서 일단 무대에서 일곱 분께서 일단 모이셔서 퍼포먼스를 하셨을 때 일단 그 보여지는 시너지와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저희도 모티브를 삼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은 일단 특히 데뷔 전부터 팬들과의 소통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랩 분야, 댄스 분야, 보컬 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지셔서 정말 본인의 분야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잘해주셔가지고 서로의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네. 네,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달샤벳 선배님들 조커 분장을 하고 이제 댄서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MC 딩동 형님도 만났었습니다. 네. 네, 제가 조커 분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커 분장을 하고 댄서 역할 댄서를 하면서 이제 그때 아니즈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또 같이 댄서를 하고 있는 형이 이제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이랑 친구여서 네, 같이 또 인사를 또 했었습니다. 네, 기억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는 이번에 Nothing Better를 타이틀곡으로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섹시한 갈망 웨이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웨이브가 두 번인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네, 네, 느낌을 좀 더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외관상의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네. 체중 관리에 힘을 많이 썼고요. 네. 네. 그리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특전사 출신의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했는데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네,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네, 토가 나올 토가 나올 정도가 아니라 저는 토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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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일단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더 세븐어클락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음원 차트 네, 꼭 1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정규입니다. 일단 너무나 오래 기다려준 우리 로즈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신나고 재미난 활동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용입니다. 네, 저희 로즈분들 1년 7개월 동안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년 7개월 저희가 메꿀 수 있도록 이번 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네, 로즈분들 이제 기다리지 않게 이제 아프지 않게 네,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와 함께해요. 영, 원 해요. 진짜 이게 한겸형의 시그널입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영, 원이 무슨 뜻이냐? 느낌 있게 네. 이제 기다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네 로즈분들과 함께 또 오랜 앨범 활동을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 해요. 네 소리입니다. 아 제가 아까 차트 공략에서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저희가 받은 팬분들한테 받은 사랑보다 저희가 드린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네 이번에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해서 저희가 직접 커피나 차를 내려서 그런 역조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입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공백기를 메꿔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저희 멤버들끼리 의지도 다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미니 앨범 2집 샵 세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천 틱톡 세븐클럽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